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첫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농업관측 정보는 무, 배추 같은 엽근 채소와 양파, 마늘 등 양념 채소 분야입니다. 먼저 엽근 채소의 4월 출하량과 가격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엽근 채소인 배추는 겨울 배추 저장량이 평년보다 감소해 4월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줄고 시설 봄배추 출하도 시작되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무는 월동무 저장량이 많아 출하량이 평년보다 증가할 전망인데요. 때문에 낮은 시세가 예상됩니다. 당근과 양배추는 겨울 저장량이 적어 평년보다 출하량이 줄고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월 중순에는 시설 봄 당근이, 4월 하순에는 시설 봄 양배추 출하가 이뤄지면서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양념 채소의 4월 가격 전망 보겠습니다. 먼저 건고추는 공급량 증가로 전월 대비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깐마늘은 저장마늘 출고량 증가로 전월 대비 보합세가 예상됩니다. 4월 양파 공급량은 평년보다 많지만 생산량이 증가했던 전년보다는 감소하면서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입니다. 또 대파는 출하량이 증가해 전년 대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농축산물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음식점과 매장 방문 빈도는 감소하고 가정 조리 빈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양념 채소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양념 채소 구매 방법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 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 우리 농산물로 챙기시면서 건강한 4월 보내시기 바랍니다.